네, 국내 1위 바이오 기업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도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매출 3조 13억 원을 기록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최초로 연매출 3조 원 벽을 돌파했는데요. 네. 이어서 올해에도 수주액을 계속 늘려가면서 국내 1위 제약 바이오 기업 자리를 지켜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3조 원을 돌파했는데 올해 더큰 성장이 예상된다고요? 그럼 네, 예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제 삼성바이오가 자체적으로 이제 올 들어서 두 번이나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했는데요. 이번 상향은 이제 빅파마의 대형 위탁 생산 계약이 늘면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에 올해 예상 매출액을 지난해 대비 10에서 15% 증가한 약 3조 7천억 원으로 예상했었는데요. 4월 달에 이제 이 전망치를 좀더 상향 조정해서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예상 매출액은 3조 5,200억 원으로 늘었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삼성바이오가 또 이달 4일에 예상 매출액 상승률을 기존 15%에서 20% 이상으로 다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매출액은 3조 6천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국내 1위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예상 실적을 세 번이나 정정, 그것도 호실적으로 네. 정정한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 같은데, 자, 3조 원대에서 20% 굉장히 많은 수치 같습니다. 네.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5,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예상했던 매출 3조 6천억 원을 달성하려면 올해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야 하는데요. 네.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도 이제 분기별로 1조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올해 4분기에는 1조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분기에 9,200억, 그다음에 4분기에는 1조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증권사들의 전망에 따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4조 870억 원, 2025년 4조 8,080억 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기에 1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일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예상치에 따르면 계속 해가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자, 매출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5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률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8년 10.4%, 2019년 13.1%, 2020년 25.1%, 2021년 34.2%, 2022년 39.9%, 지금 상반기까지 해서 네. 올해 상반기까지에서는 영업이익률이 39.9%까지 달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이게 통상적인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뭐 안쪽인 안팎으로 것 되는데, 같은데. 이제 이를 감안했을 때는 굉장한 이제 영업이익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수익률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자,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이러한 실적 성장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의 러브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라고 하고요. 이제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노바티스, 화이자 등 글로벌 빅파마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빅파마 고객들 모두 첫 수주 계약 이후에 계약 제품을 확대하거나 기존 계약 물량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올해 공시된 신규 수주 및 증액 계약 중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만 총 8건에 달합니다. 네. 최근 사례로는 이제 노바티스와 계약이 있는데요. 노바티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지난해 6월 1,0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이후 1년 만인 올해 7월에는 생산 규모를 약 5배가량 높인 5,100억 원으로 키워서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수주 규모는 누적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 수주액을 달성했던 2020년 약 1조 9천억 원을 상반기만에 경신한 수치입니다. 창사 이래 누적 수주액은 14조 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글로벌 빅파마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볼 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탑 빅파마 중에서
20곳 중에 뭐 14곳 정도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지금 기반이 탄탄한 상황인데, 자,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떤 점에 좀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나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기술력 때문인데요. 이제 분석해 보면 이제 세계 최대 생산 능력도 있고 속도가 이제 뒷받침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전망치 상향 배경으로 4공장의 성공적인 가동률 상승을 제시했는데요. 이제 4공장은 24만 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6월 완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60만 4천 리터 규모의 글로벌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2025년 4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인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이 세워지면 전체 생산 능력은 78만 4천 리터에 달합니다. 역시 세계 최대의 규모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증설 중인 5공장을 빠르게 가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2027년부터는 5공장의 전체 가동이 반영된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5공장이 풀 가동되면 실적은 더 좋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뭐 계속해서 세계 최대 규모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경쟁사에 비해 신속한 업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이제 기술 수출 했을 때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인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촉박한 일정으로 긴급 물량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바이오에 강점 있는 기업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생산량과 뭐 속도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자, 품질 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역시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엔 품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네. 이제 좋지 않으면 빅파마에서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면서 신뢰도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 이래에서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실사에서 단 한 건도 지적받은 적이 없었고요. 네. 이 밖에 이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미국 FDA, 유럽 의약품청 EMA라고 하고요. 이제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등록 관리 기관, 캐나다 연방 보건부 등 20여 개국의 글로벌 인증 기관으로부터 231건의 제조 품질 승인을 획득했을 만큼 품질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인데요. 이제 뉴스위크와 이제 스테디스타라는 곳에서 발표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명단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헬스케어 생명과학 분야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이제 코클리어라는 제약사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곳이고요. 어쨌든 이제 헬스케어 생명과학 분야에서 CDMO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제 선정되면서 주요 빅파마들보다 높은 신뢰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생산량, 속도, 그리고 품질까지 이렇게 좋으니까 빅파마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글로벌 기업들은 오히려 성장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좀 부각되는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론자나 우시 등 이제 글로벌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네. 이들은 업황 둔화와 실적 약화를 우려해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론자의 경우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7에서 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망치를 4에서 9%로 낮췄습니다. 우시는 이제 30% 성장이라는 전망을 냈지만 시장에서의 전망치는 하향세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처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외 경쟁사에 비해서 비교적 경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상업화 단계의 프로젝트를 수주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요. 올해에도 역시 1위 바이오 기업의 자리를 지켜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5공장 증설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